끝내고 이제 스튜디오에 산업을 하러 가는데요. 무대를 한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덥다. 날씨가 덥다. 오늘 오는 길에 수박 주스를 마시면서 왔어요. 맛있겠죠? 날씨가 많이 덥네요. 변하면 들어줄게. 오늘 컨디션이요. 일단 잠을 많이 자고 와서 오늘 컨디션 되게 좋고요. 목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목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도라지 배즙 한 개를 먹고 요리를 잘해야 될 텐데 한 달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잘해야죠. 조금만 지켜봐줘. 너의 그 사람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여기는 제가 오랜만에 또 M카운트다운 스튜디오 M이라고 스페셜 스테이지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불러주시는 거니까 잘 해보려고 준비하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선곡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 선택이 된 건 백현 선배님의 바래다 줄게 라는 곡을 저희 밴드 세션분들이랑 같이 편곡을 해서 불러보려고. 제일 고민을 한 거는 어떤 노래를 해야 잘 어울릴까. 특히 무대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기회가 없어서 무대랑 어울릴 만한 곡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뭔가 따뜻하고 뭔가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바래다 줄게를 선곡하게 됐어요. 우선 제가 스탠딩 마이크를 쓸 거거든요. 감미롭게 알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 봐도 이런 눈빛으로 살짝 러블리 하면서도 살짝 아련한 느낌을 담은 듯한 느낌. 일단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요. 너무 긴장되고요. 잘하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혼자서 무대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불사질러 임해보겠습니다. 서서는 저를 킬링하는 파트는 있는데 아냐 됐다 그냥 니 여기가 조금 힘이 들었어. 아시다시피 라이브를 해야 돼서 그냥 니만 잘 되면 오늘 집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파트는 마지막 후렴구에 니 모습 그때 딱 이제 세션분들이 이렇게 탁 해주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부분이고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룩은요, 저는 이 안에 분홍색 티셔츠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여서 러브라고 적혀있어요. 러브. 사랑스러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옷을 골라주셨어요, 선생님. 피규어 이 사진입니다. 구도가 마음에 들어. 잘 나왔죠. 이거 보일라나?
초조, 긴장, 약간의 설렘, 마지막으로 기대. 네, 오랜만에 무대 사전 녹화를 했는데 끝이 났고요.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기분 끝내줌. 기분 끝내줌. 내 남자 아니지만 조금만 지켜봐줘. 이렇게 미소. 우리 집으로 바래다 줄게. 다른 예는 없어. 잡자 아들리기 만나.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이게 탕탕 탁탁 탁이요. 탁. 어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은 한강을 가려고 잠시 밖에 나왔는데. 한강을 가기 전에 선크림을 사야겠다. 근데 선크림은 한 개 사고 과자를 엄청 많이 샀네요. 저는 이제 한강으로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한강을 가려고요. 이따 봐요. 헬로 한강. 이렇게 줌. 헬로 한강. Nice to meet you. 오랜만이야 한강. 완전 오랜만이에요 한강.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캠핑을 하러 오셨네요. 오늘의 한강 공원 뷰는 너무 보기 좋아요. 커피 한잔 하래요.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 너무 귀엽다. 나는 보면 될까? 저쪽 GS 애기. GS 라면 팔아? 안 팔아요? 그 라면 그 끓여먹는 기계 거기 있잖아. 아, 안 와보셨다고 했죠? 형이 한강 처음이야. 아,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한강에 라면을 안 파는 편의점도 있을까? 끓여먹는 기계가 있겠지? 그죠. 근데 끓여서 앉을 자리가 여기가 아무도 안 떠서 텐트 펴서? 텐트 있어요. 자리 펴서 메뉴를 조금 오늘... 고르고 다시 올게요. 야, 나 언제 일단 끓여드릴게요. 맛있게. 네. 원래 은박지원입니다. 편지. 달걀 풀어드려요. 풀어요.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요. 형이 위치 선정을 잘못했네. 그게 아니라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세죠? 진짜 세죠? 누가 여기서 세죠? 이게 반사돼가지고
우리 안 돌려 먹어? 돌렸어야 돼. 나 좀 돌려줄 거. 대화할 것 같아. 상씨 한강에 자주 오시나요? 한강 오랜만에 왔죠. 엄청 오랜만에 왔어요. 한강 자체가 좋아서 눈물 흘리고 그냥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예 다 정리해서? 그럴까? 날씨가 좋아서